스포티비 프리시즌 풋볼 요코하마 대 뉴캐슬.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 기자입니다. 올림픽이 개막 이틀째 지났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경기를 봤는데요.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은 한국만 갖고 있다, 이 말을 다시 잊게 됐습니다. 1988 서울대회 도입 이후 무려 10연속 금메달. 미국 남자 수영 대표팀이 400m 혼계형에서 1984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2021년 도쿄 대회까지 10연패와 타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역시 실전에 강하다, 이런 말을 우리 대표팀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사실 여자 대표팀 월드컵 1, 2차전 결승에서 중국에 모두 패했는데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임시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3연패를 해냈지만 올림픽은 처음이고요. 또 만 30세의 전운영, 올해 고등학교로 졸업했던 남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림픽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온갖 상황을 가정하면서 훈련한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네덜란드와의 4강, 또 중국과의 결승, 모두 슛오프까지 갔지만 침착하게 승부했던 것이 통했는데요. 선수들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준비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했던 선수들이 대업을 이뤄낸 데에는 대한양궁협회, 또 회장사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 현장 관전했고요. 또 금빛 관역을 확인했는데 정 회장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부담도 컸을 텐데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들 큰 각오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또 앞으로 본인들의 기량을 살려서 더 차분하게 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꼭 꼭 하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가 도와주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 그리고 협회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자, 이렇게 여자 대표팀이 또 좋은 흐름을 해줬으니 3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단체전, 또 개인전, 혼성전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격 공기권총 10m 여자 결선. 우예진 선수가 243.2점을 쏘면서 올림픽 결선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는데요. 사실 사격연맹에서는 우예진 선수가 세계 랭킹 35위고 또 첫 올림픽 출전이라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습니다. 우예진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지난해 자카르타 월드컵 사격대회에 나섰는데 금메달을 획득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사격 흐름을 보면요, 중국이 좀 지배하고 인도의 상승세가 뚜렷해서 우리가 과연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컸습니다. 실제 은메달을 따냈던 김예지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바케르에게 0.1점 뒤져있던 상황에서 22번째 때 10.5점을 쏘면서 다시 2위로 올라서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5위인데요. 초반에 우리 한국 생각보다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풍이 대회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이었습니다.